무르익어가는 분위기. 아니 근데 이게 누구야? 떡배우. DJ 하려고요. DJ 하려고. DJ 도한테 하려고. 야, 얘가 도하고 내가 페이야. 아 스키병. 야 마이너스는 민호도 왔네. 아 어떻게 토아테이 그거를 메고 있죠? 아 잠시 토아테이인가요? 내가 토하고 이쪽이 테이고요. 아 저 테이예요? 테이예요. 이런 이런. 아, 형님 형님 테이구시구나. 야 너 이런 거 하지 말고. 이런 하지 마. 재원팀에서 HSQD 떡배와 스키병은 스티커 캐스트 단골 출연자다. 지연일지도 몰라. 자 드디어 도아테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. 야 도아테이 한번 감상해보자. 개인적으로 나는 도아테이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인기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.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일본 DJ들이 인기가 좋은 것 같아. 상관없어. 뭐야 이 괴상한 신음소리는. 아 어디선가 온 커플들인데 알 수 없는 목동자. 어, feel that, baby. Feel that. Feel this, baby. 너무너무 느끼신다. 뭔가 우리나라 70, 80년대 코나명, 쾌나명 필인데. 안 되는 영화 하지 말고. 네. 볼 것 없는 몸매. 저리 가. 계속 이어지는 토아테. 사람들은 무지하게 좋아하는구만. 토아테이는 뭔가 한국 사람들을 아는 것 같다. 알고 있어. 그러니까 뭔가 틀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다. 음악으로 사람들을 가지는 DJ라는 직업은 참 멋진 것 같다. 하하. 놀아볼까? 우 많다 많아. 돈다 돌아. 뭔가 힙합 나올 분위기인데 아닌가? 사운드가 아주 죽이는구만. 테크노 특유의 기계적이고 차가운 느낌에 여러가지 장르의 음악을 뒤섞은 것 같은 자신만의 색채가 강한 음악으로 시부야 테크노라는 장르를 개척한 DJ라고 여기 써있네. DJ 도아테 시부야 테크노.
또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했다. 분위기 탔어, 분위기 탔어. 파트 1이었고 파트 2에서 또 DJ 도아테의 모습을 볼까?